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이어지겠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그리고 호주의 폴 슬로인스키입니다. 이 매첩이 아주 엄청나죠? 네. 자,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할 예. 텐데요. K1도 이 지역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그 예선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그 지역 예선을 거쳐서 지역 예선의 그 우승자가 되면은 본선에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죠. 예. 바로 이 우스티노프 선수가요, K1 지역 대회에서 5차례 우승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붉은 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나이도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 30살인데요. 신장도 좋습니다. 198에 135kg. 신장과 파워가 좋은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는 그 2003년, 2004년까지 굉장히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 선수는 그 53전 45승 7패, 1무, 30KO. 이 KO에서 말해줬다시피 굉장히 파괴력이 넘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공식 사이트에 기록된 이 K1 성적은 8전 7승 1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한 22전을 뛴 선수, 그중에 3번을 패배한 선수가 바로 슬로웬스키를 상대하게 되는 우스티노프입니다. 이어 맞설 폴 슬로웬스키. 이 로우킥이 또 대단하죠? 지금은 그 채찍과 같다는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아, 로우킥의 소유자 슬로웬스키. 상대가 방어하는 틈을 주지 않고 반템포 빠른 공격으로 유명한 폴 슬로웬스키. 오늘 사실 뭐이 상대가 자신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오세아니아 그랑프리 우승자입니다. 또 코마 그랑프리 헤비급의 챔피언이죠. 자, 어쩌면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선수가 오는 9월 30일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K1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에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입니다. 브라지키. 하지만 오늘 상대, 쉽게 볼 상대는 아니죠? 우스티노프. 사실 그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는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즈대 메인 경기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본다면 이 슬로인스키 선수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가려진 선수 알렉산더를 맞이해서 오늘 메인 이벤트 경기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자, 어쩌면 이 마즈 한국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이 메인 경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 국내에서도 이 메인 경기를 한국 선수로 좀 했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 그만큼 이폴 슬로인스키에 대해서 레인벨로 굉장히 높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3년에 그 알렉세이 이그나쇼프에게 패한 이후에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중 105kg. 글라이더스 유니짐 소속 현 코마 헤비급 챔피언 K1 월드 그랑프리 아주 화려하죠? 오세아니아 대회 우승 representing 오스트레일리아 언제나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폴 슬로웬스키입니다. 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헤비급에서는 이 선수가 뭐 챔피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슬로웬스키. 어쨌든 그 다크호스로 불려지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이 선수도 글쎄요, 전적도 화려하고 K1 우승 5개, 지난 1월에 열린 2006 프랑스 지역 예선 우승을 포함해서 현재 5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알렉산더입니다.
무게로 본다면 우리가 슬로인스키에게 더 무게를 둡니다만, 아 그러나 상대 선수도 워낙 강한 선수입니다. 러시아에는 또 강자들이 굉장히 예. 많이 있죠. 그 이름만 그 선수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면 또 러시아다. 그 무게도 대단합니다. 1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입식률이 전형,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 예. 하이킥. 일단 몰아넣고 빠져나옵니다. 자, 킥 동작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저 로우킥이 쇠파이프에게 맞는 기분이라고요. 아, 지금 들어가면서 넘어집니다. 슬로이스키. 자, 슬림이죠. 맞으면서 들어가는 알렉산더. 자, 이 폴 슬로이스키가 이제 킥을 많이 구사를 하다 보니까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가 이제 카버링을 좀 약간 바깥쪽으로 많이 벌리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점핑 니킥인데요. 날렵한 몸입니다. 펀치도 아, 좋고요. 펀치도 정확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바이킥으로 반격. 상대 목을 끌어안고 계속 니 아, 공격을 합니다. 긴 신장에서 니킥, 하이킥. 몰아넣고 그대로 부러집니다. 자, 지금 슬림이죠? 예. 슬림이긴 합니다만 이 펀치가 약간 얹혔는데요. 자. 지금 아 코너 쪽에 마우스피스를 지금 주문을 예. 하는데요.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가드를 많이 올리고 있죠. 펄 선수. 슬로인스키도 큰 편인데 이 선수보다 더 큽니다. 자, 큰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이킥도 구사를 하면서 굉장히 접근전에서 지금 적극성을 띄고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요. 30살이긴 한데요. 로킥 날카롭습니다. 자, 지금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의 왼발이 조금 벌겋게 올라오고 예. 있는데요. 자, 안면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우스키. 쭉 밀리네요.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아주 정확해요. 알렉산더 선수. 역시 로우킥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괴롭힙니다. 자, 지금 아타 공격. 역시 로우킥. 자, 이 로우킥을 계속 허용하면 알렉산더 선수도 라운드 거듭될수록 위험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펀치 이후에 뒤로 많이 물러나고요. 예. 1라운드 공이 올렸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그 슬로인스키가 그 킥, 자신의 주특기인 그 로우킥 이후에 그 미들, 하이까지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만 알렉산더 선수 굉장히 그 들어가는 스타일의 파이터로서 이제 펀치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 자, 2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알렉산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많이 띄어야 될 거고 슬로인스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사이드로 돌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힘이 좋죠. 알렉산더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격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다운으로 간주를 해도 예.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슬로인스키 선수의 로우킥이 계속 상대에게 적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알렉산더 선수는 그것에 여의치 않고 그 큰 몸을 이끌고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러시아의 곰 같은 때는... 모습이에요. 자, 약간 로블러죠? 예. 자, 지금 저 왼손 잽을 계속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킥의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이킥으로 연결이 되는 슬로인스키. 자신의 펀치력은 아주 좋습니다. 알렉산더. 자, 슬로인스키 선수의 로킥이 지금 예. 계속적으로 적중이 되면서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의 왼발에 그 발자국이 보여요. 쪽받아 봤습니다. 자, 이번에 라이트 얹혔네요. 자, 로킥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예. 있어요. 아, 연속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공격이 이어지는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바슬린스키 선수 표정에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지금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많이 맞았단 얘기죠? 자,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 체력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상대를 내려다보고 여유있게 펀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자, 들어가면서 치는 연속적인 펀치 러시. 아, 지금 계속적으로 안면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자, 잡았어. 닉킥 좋습니다. 접근전. 자, 지금 다시 닉킥. 자, 라이트 허용합니다. 자, 닉킥 좋죠. 어, 크게 맞았어요. 아, 휘청거리는데요. 알렉산더 공격합니다. 다운 당하는 슬로인스키. 아, 이게 웬일이가요. 슬로인스키 선수가 점점 무너집니다. 자, 다시 슬림으로 간주를 예. 했는데요. 자, 이것을 슬림으로 강주해. 아, 지금도 여태 공격 안면. 자, 코너 쪽인데요.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지쳐가는 슬로인스키. 자, 급격히 체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서 그렇죠. 아, 지금 안면. 원투에 이은 계속되는 공격 다시 닉킥 준비합니다. 닉킥. 아, 지금 강력하게 또 들어갔어요. 무방비 상태인데요. 올 슬로인스키 이렇게 당합니다. 다시 저렇게 굽혀주면 안 되죠. 상대가 저렇게 뺨 스타일로 들어올 때는 상대 턱을 좀 밀어준다든가 예. 몸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고개를 계속 숙인다는 것은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너 쪽 상대를 몰아넣었고요. 로켓. 아, 힘들어하는데요. 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슬로인스키. 아, 바디. 자, 바디 공격. 아, 다운됩니다. 이번엔 정확한 다운이군요. 자, 왼손 바디. 아,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아웃. 라인까지도 일어나지 못하는 볼 슬로인스키. 아, 카운터 아웃이 됐군요. 예. KO 승을 거둡니다. 알렉산더. 아,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 아, 이 마지 경기에서 볼 슬로인스키 선수를 잡으면서 아, 예. 굉장한 이변인데요. 그것도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우스티노프 선수가 슬로인스키를 잡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우스티노프 선수, 알렉산더 우스티노프가 승리를 거뒀네요. 역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볼 상대 아니었습니다. 아, 글쎄요. 폴 슬로인스키 선수가 정말 화려한 선수 아닙니까? 네. 아, 이 국내 팬들도 의회의 결과에 예. 좀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 앞으로 또 기대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도 닉킥 적중이 됐어요. 들어갔고요. 또 라이트 공격 계속 당하고 있고 비록 다운을 지금 한 번 당했습니다만 그 전에 다운으로 간주해도 괜찮을 만한 공격을 많이 보여줬던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슬로인스키. 이것은 다운은 아니고요. 네, 슬림되는 예. 상황이었고요. 결정타는 바로 레프트 훅 바디블로였습니다. 자, 코너 쪽으로 계속 몰리는 모습이었죠. 숨이 턱 막히죠. 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늑골의 끝자락 부분 가장 이제 호흡하는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상황에서 그 홀슬린스키 선수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알렉산더 우스티노프 선수의 펀치였습니다. 예,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예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회